처장님, 네. 맞나요? 아, 네, 차 좀 보러 온 데서 차 점검 좀 하고 싶죠. 왜? 아, 근데 엔카에서 본 차가 있는데. 네. 뭐부터 봐야 되나요? 보통 이제 엔카에서 차를 보고 이제 매장으로 딱 오잖아요. 손님들이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알아요? 차 실내 외관을 본단 말이에요. 좀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본네트 뚜껑 열고 엔진 룸을 봐요. 근데 그게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거는 성능 기록부를 먼저 봐야죠. 아, 근데 성능 기록부를 봐도 잘 모르겠던데요. 당연하죠. 당연히 일반 사람들은 성능 기록부를 아마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성능 기록부가 차량 엔진이나 미션 또 주요 부품에 대해서 상태를 딱 나타내거든요. 사고는 있었나 없었나, 또 누인이 있나 없나 뭐 이런 걸 나타내는데 당연히 잘 모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차를 가지고 있는 딜러들한테 물어보세요. 이 성능 기록부랑 차량이랑 좀 설명 좀 해달라고. 그러면 딜러가 아마 설명해 줄 겁니다. 근데 성능 기록부가 이상 없으면 그러면 이제 외관만 보고 구입하면 되나요? 당연히 아니죠. 성능 기록부 이상 없으면 그 다음 단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 취직할 때 서류 통과되면 어디로 가요? 이제 면접 보러 가잖아요. 성능 기록부가 이제 서류 전형이야. 근데 서류가 통과됐어. 그럼 이제 면접 보러 가야죠. 차 들고 어디 간다? 카센터로 가서 면접을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면접 보러 차량을 들고 카센터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뭘 할 거냐면 하체 점검을 할 겁니다. 누가? 내가 아닙니다. 딜러가 아니에요. 바로 카센터 사장님이 점검을 해주실 겁니다. 물론 돈을 드리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성능 기록부에 나온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아니, 성능 기록부에 나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성능 기록부가 서류 전형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성능 기록부를 우선 첫 번째로 보고, 우리 카센터에서는 뭘 할 거냐면 그냥 소품 상태를 점검할 거예요. 실제 이 차량을 구입했을 때 내가 얼마만큼 정비비용을 드는지 카센터 사장님이 싹 다 말해줄 겁니다. 근데 이런 중고차 매매단지 근처에 있는 카센터는 딜러라고 좀 말이 맞춰진 거 아니야? 아,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 100%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이게 점검이잖아. 점검을 받으려면 돈을 줘야 되겠지. 보통 카센터 하나당 한 3만 원 정도를 받아요. 근데 돈을 안 주고 공짜로 해준다? 그러면 그때부터 의심을 하면 돼요. 그래서 카센터 오면은 그냥 점검도 주고 점검 받으세요. 그리고 이 차에 얼마만큼의 정비비용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문제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전문가 보면 좋잖아요. 그리고 차를 딱 띄웠을 때 뒤에 보면 바로 타이어 상태 알 수 있잖아요. 차를 모르는 사람이 봐서도 딱 보면은 이 차가 깨끗하다 더럽다는 알 수 있으니까 띄워서 같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이 다 끝나고 나서 구입을 결정해도 안 늦어요. 그럼 이제 카센터에서 왔고, 이제 믿고 구입해도 되는 거네요? 그렇지. 나는 여기까지만 보고 구입을 결정해도 크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거든. 서류에도 문제가 없고, 또 면접도 봤잖아요. 구입해서 정비비용이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으면 그냥 여기서 구입해야 되는데, 다이든 데 가서 차도 보고, 외관도 보고, 실내도 보고, 뭐 버튼 이상 없는지, 또 담배 냄새는 나지 않는지, 이런 실내외관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해서 계속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점검하고 구입하면 결과적으로는 큰 손해 없이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최 부장님은 구매 대행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럼 최 부장님만의 구매 대행 노하우가 있나? 노하우 있죠. 노하우 많죠. 선택된 차량은 제가 구매 대행을 하러 가면 보통 차 있는 곳에 바로 가지 않아요. 어디부터 가야 되냐면 사무실에 가서 성능 기록부터 확인한단 말이에요. 저도 똑같이. 그 다음에 차 외관도 보지 않고 바로 카센터로 들고 가요. 하체를 봐야 되니까. 외관 보고 실내 보고 깨끗해서 카센터 가는 거 아니고 그냥 서류 이상 없으면 바로 카센터 가서 그래서 면접부터 보는 거지. 진짜 이 차량이 성능 기록부랑 똑같이 나와 있는지. 성능 기록부에는 이상이 없다. 근데 이 미세한 이유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성능 보증을 신청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줘요, 제가. 근데 성능 기록부처럼 누유가 없다. 그건 문제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본다? 소모품 상태를 봐야 되겠죠. 자, 주요 부품 보고, 소모품 상태 보고, 뭐 이렇게 해서 다 이상이 없다. 그럼 저도 실내 외관 보고, 냄새 나는지 안 나는지 또 손님이 좀 체크해달라는 몇 개가 있거든요. 그 리스트 뽑아가지고 체크하고, 손님한테 내용을 말씀해 드리고 있어요. 질문. 없나? 자, 진짜 마지막으로 제 노하우 하나 딱 말씀드릴게요. 차량을 볼 때, 그 성능 기록 보고, 뭐 차를 보고, 실내 외관을 보고, 중고차를 볼 때는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며칠 전에 봤던 중고차도 트렁크에 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물이 약간 고여 있더라고요. 이거는 뒤쪽 사고가 있지 않나. 실제로 보니까 뒤쪽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차를 제외시켰고, 또 오일이 없어야 되는 곳에 오일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의심을 해요. 아무튼 중고차를 볼 때는 무조건 의심을 하면서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것도 사람 대 사람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좀 기분 안 나쁠 정도로 그냥 궁금한 걸 물어보는 식으로 계속 질문해야지. 어, 오자마자 아, 이 차 지금 수차 아닙니까? 아니면 사고차인데 숨긴 거 아닙니까? 누유 있는데 이거 다 닦아낸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하는 사람도 팔기 싫고 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그냥 궁금한 거 몇 가지를 현장에서 물어본다 요 정도만 의심을 가지고 아마 중고차를 구입하면 큰 문제 없는 중고차를 구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최고의 중고차를 구입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나쁜 중고차를 제외시키고 그냥 평범한 중고차를 구입하러 가는 거예요. 가장 착각하는 게 나는 최고의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다 라고 착각들을 하시는데 저는 구매대행 할 때 최고의 중고차를 구입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적당하게 진짜 관리가 어느 정도 잘 된 차 요 정도만 돼도 베스트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큰 문제가 없고 어느 정도 뭐 괜찮게 관리돼 있다 그럼 그 차 선택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와서 뭘 해야 되고 배우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중고차 편안하게 구입하시면 됩니다. 누구한테? 차 보는 제보자한테. 수고했습니다.